해주시고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경호 대표님 이미징 파일 생성을 끝내시고 올라오십니다. 민경호 대표님 여기 마이크 있습니다. 자, 비 오시는데 비 오는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아, 지금 안에 있는 상황이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아, 지금 우리 수검표를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한 표도 세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디지털 파일을 전부 다 획득을 해서 얻어서 4월 15일 날 있었던 표와 비교를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6대의 전자 개표기로 지금 12만 7천여 표의 표를 전부 다 한 번씩 세었습니다. 근데 숫자를 센 게 아니고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드르륵 하고 고속으로 돌아가면 그게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것이 돼야지 4월 15일 날 만들어진 똑같은 파일과 비교해서 지금 있는 표가 4월 15일 날 있었던 표와 똑같은 것이냐. 이것은 왜 필요하냐면 이게 한 달 만에 재검표를 한 거면 모르겠는데 여기 8층에서 14개월 동안 지금 CCTV도 없는 곳에서 보관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세이는 표가 4월 15일 날 있었던 표랑 똑같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들이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작업이 한 대에 또 원래 두 대를 갖고 하려고 하다가 네 대를 더 공수해 와서 여섯 대로 시작하려고 했으나 그중에 한 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섯 대로 지금까지 아까 들어가서 지금까지 세고 지금 다 끝나고 지금 나와서 잠깐 저녁 먹고 들어오라고 해서 9시 50분까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들이 이제 그 부정투표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증거로 이야기한 게 이렇게 표가 붙어 있는 거, 덜렁덜렁 붙어 있는 거, 그게 있었죠? 그게 다량 발견됐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인쇄 전문가가 계십니다. 인쇄업을 몇십 년 동안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게 이제 인쇄가 된 것인지 프린트가 된 것인지 인쇄 프린트 그러면은 그게 다 똑같은 얘기 영어 번역하면 똑같은 얘기로 들리지만 최용호 선생님 아직 안 가셨네요. 예, 그렇지만 그게 뭐냐면 사전 투표 용지는 각 사전 투표소에서 인쇄기로 프린트가 됩니다. 프린터로 한 장 한 장 QR 코드가 다 붙어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인쇄소 만약에 그게 됐으면 부산에서 있었던 표하고 광주에서 있었던 표가 왔는데 그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다 전국 각지에서 온 거니까. 그런데 그게 붙어 있는 것이 제가 기억하기에도 한 10장쯤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결론을 내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는 따로 분류를 해놓았으니까 그게 다만 한 장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잘못된 선거라고 우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10장 가까이 나왔으니까 각기 다른 형태로 붙어 있는 것들이 나왔으니까 추후에 이게 진짜 편지 가짜 편지를 우리가 이제 판가름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 지금 기계로 돌리는 것도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8조로 기억을 하는데 8조나 4조 6조로 지금 나누어서 그걸 센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이렇게 많이들 밤새서 내일 새벽까지 아침까지 계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상황을 잘 기억을 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참작해서 앞으로 오늘 밤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페이스북에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좀 조심스러운데 그냥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이제 알려진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재판은 재판정 안에서만 돼야 된다 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계속 중계를 하다가 그 대법관께서 저에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거 중계하는 걸 그냥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앞으로 제가 들어가서 뭐 실시간으로 뭐 페이스북으로 중계하는 것은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사전 투표지 QR 코드를 해독을 하면
1년 번호가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까? 네, 나온 걸로 봐야 됩니다. 당연히 나오죠. 예, 또요? 질문? 질문 있습니다. 예. 여태까지 거기서 한 얘기를 나중에 뒤집어서 발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변호사분이 한 열 서너 분이 들어가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을 뒤집지 못합니다. 저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분들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쌓을 수 있느냐, 교수님 오셨네요. 신뢰를 쌓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신뢰가 형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요만큼의 일이 처음에는 QR코드도 다 하지 않는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QR코드도 했고 다음에 오늘 전수조사를 하느냐 전수조사한다고 했고 다음에 그저 이미지 파일을 만드느냐 그것도 해줬고 다음에 그걸 두 개를 비교하는 날짜를 잡을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도 성의를 보였습니다. 왜냐 4명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3명밖에 없으니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더 요구를 했더니 우리가 지금 2부인데 3부의 예를 따르겠다. 3부회가 뭐냐면은 이미지 파일을 비교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결정. 그러니까 결정하겠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없고 남길 수 없으니까 3부의 사례를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보아서는 우리 신뢰 관계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있는 천대엽 대법관께서는 제가 그때 뭐 저 예상한 바대로 우리들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주시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선관위 측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선관위 측 분위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요. 네,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QR코드를 감독을 해보신 결과 혹시 거기에 어느 후보에게 수패했는지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판독 안 했습니다. 또. 들린다고 제가 아까 써놨습니다. 노래소리 다 들렸습니다. 아니 그게 원본 이미지 파일이 아니고 이미지 파일이 있다고 했는데 피고 측에서는 그게 원본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4번이라고 있는데 그 우리한테 주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도 지금 있는 거를 재판부가 가져갈 거고 지금 재판부가 확보하고 있는 그 이미지 파일 그것과 대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갖고 가져야 된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저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밥을 먹고 들어가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화평 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